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이입니다. 영목항 앞에 이조리 저대 왔어요. 굉장히 좀 큰 저대입니다. 자연식 저대죠. 여기 제가 한 3년? 4년 전에 한번 와봤는데 시설도 좋고 넓이가 굉장히 넓은 자연식 저대입니다. 11월 3일 일요일이고요. 물때는 13물입니다. 만조가 7시입니다. 지금이 8시 9분이고 초날물이네요. 지금 딱 해야 되는데 밥을 간단하게 먹고 들어오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. 간조가 13시 29분? 1시 반. 제가 좋아하는 날물 낚시네요. 사장님께서 생미끼로 갑오징어에 반응이 좋다 하셔가지고 생미끼도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. 지연아, 릴 좀 줘. 스피닝 릴. 여기 아닌데. 새벽 4시에 준비했더니 애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. 나 이건 거 같아. 졸린데 아들 어떻게 할 거야? 괜찮아? 미안. 뭐래? 뭘? 아들 한 마리 잡기 전까지 그걸로 했마. 본인은 주황색을 좋아한다고 저렇게 갖다달라는. 아침에 주황색 안 먹어요. 먹어나? 선태 아빠는 이렇게 내린 낚시 할 거면 쭉 다니면서 계속해. 옮겨보고 옮겨보고 어? 아니야? 수현이가 거짓말 시키잖아. 내가? 어. 언제? 네가 언제부터 아빠 사랑했어? 나?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어. 음료수 좀 줘. 사랑한다며. 어? 저기 줄까? 하식들? 어. 얼른 손태야 저쪽 가자. 아들 양식 하면 안 되는군요? 응 이런 데는 해도 돼. 아빠 여기는 뭐 그물이니까? 응 아니 그물 없는데 여기. 형이 어떻게 하냐. 왜? 손태 잡는 거 못 잡았어. 어? 손태 잡는 거 못 잡았다고. 아 괜찮아. 충전이 안 되네. 충전이 안 돼? 그럼 케이블 갈까? 아들 또 잡았냐? 잡았어? 우쭐대기만 했다고? 한 마리 가져가고 싶다. 너도 왜? 시크땡. 아빠 마음이야. 아 아들놈 한 마리 잡는 걸 못 담았습니다. 한 마리 잡고 우쭐대는 꼴이라니. 네가 오니까 쳐다본다. 뭐냐? 오, 우와. 엄청 크다. 이야, 한 마리 잡았어. 와. 와, 야, 워킹에서도 이런 사이즈가 나온다. 아빠는 작은 거야, 애기가. 봐봐. 아, 그, 오지 마. 아니, 다 쌌어. 그 두레박초. 나 아까 미끼 내가 혼자 뺐는데. 아빠도 혼자 빼지. 나 안 잡을 수 있어. 야 엄청 크다. 아빠. 아빠 내 같이. 쪽으로 그. 아이 괜찮다니까. 넣어야 돼. 아! 아! 왜? 못 찼어. 웃기고 있네. 아니 후두둑 했는데. 후두둑은 없어. 아니 후두둑은 우럭이야. 맞아. 아니 아빠 멀리 던져서 했지. 아니? 갑오징어 와 아빠 이 미끌린 줄 알았어. 아빠 꼬집어 나와보자. 실력 아닐까? 어복 아니면 아빠 이제 아빠도 잡았다고 이제 김상수 치는 거야 지금? 응? 아니 그건 아닌데. 잘 치워. 축하. 야 탈출하면 어떻게 했마. 고맙습니다. 아 훈훈하군 한 마리 잡으니까. 어. 와, 밑걸린 줄 알았어, 아빠는. 근데 수현아, 가까이서 나왔어. 중간쯤 끌어왔을 때. 아니, 중간쯤 끌어왔을 때면 이것보다 훨씬 멀어야 되잖아. 그렇지. 이래타 입히다. 우와, 이야. 낚싯대 놓칠 뻔했어.
이야 사이즈 진짜. 오. 야 근데 크지도 않은 놈이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아침 피딩이야. 아침 피딩 잘해. 슬슬 던져봐. 그냥 여기서 저기 중간쯤? 나는 저만큼 안 가잖아. 그냥 이거 봐봐. 나한테 갈까? 엄마 보러 갈까? 성태한테 던져달라고 그래.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. 아빠 이렇게 뒤로 확장. 어, 너 아빠가 너 캐스팅 알려줬는데? 딱 거기서 나왔어. 잘했지? 어, 아주 잘했어. 왜 안 느껴져? 안 느껴져. 팽팽하게 했다가 땅에 찍히는지 느껴야 돼. 엄마, 아빠 그 말이 잡혔어. 나는 못 잡았어. 오, 잘 던진다. 왜 네 편인 줄 알아? 네가 지금 못 잡았기 때문에 네 편이야. 워킹이 확실히 손맛이 좋아. 자, 세 마리째. 딱 연방창 정도 되겠다. 아가, 아빠랑 똑같이 부르려고 하면 안 되지. 성태는 내려서 잡았잖아. 왜 그랬니? 쟤 거의 다 내려놨는데 아빠 얼굴을 썼어. 수연아 잘 봐. 팽팽하지? 바닥에 찍힌 거예요 지금. 그러면 톡 쳐. 어 가볍네? 그럼 바닥 또 확인하고 조금 감아서 또 기다려. 그리고 톡 치고. 수연아 방법을 모르면 넌 하루 진종일 서 있어도 꽝이야. 되지? 그러니까 놓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늦게 해봐. 아니 좀 더 빨리. 수연이 너무 일찍 놔. 일찍 놓는다고? 어. 아니 늦게 놔. 죄송합니다. 너무 늦게 나, 너무 빨리 났어.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나봐. 너무 늦게 났어. 그 타이밍은 스스로 잡는 거야. 괜찮아. 너를 보고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쑥스러워할 필요 없어. 자, 부채꼴 모양으로. 어, 얘기하다가 갑자기 와. 쭈꾸미인가? 아, 이 쭈꾸미. 시알 좋다.
쭈꾸미 한 마리 나왔는데 못 담고. 쭈꾸미가 굉장히 적네요. 계속 쭈꾸미인가? 갑자기 쭈꾸미가 작다 진짜. 가비 하나, 쭈꾸미 세 마리. 생새우로? 아까 그 자리? 어. 뜰채로? 뻗어야지. 빨리. 테이블에 엎드려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 방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해서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. 아, 고기 먹자. 고기 먹자. 이 자식이 참 까다로워지. 은가야, 은가. 응? 은가라고. 은가? 응. 뭔 말인가 했네. 아니야, 아빠 맘대로 해. 그래 놓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. 절대로 스킬은 없어. 여주리 쓰지 말라니까 시키가 굳이. 저거 내가 쓴다고 지금 저도 쓴 거 아니야? 아빠 어떻게 하나? 아빠 뭐 해야 되나? 무섭네. 와, 고기 좋다. 일단 낚시 이거 낚시대 여기다 놔도 돼? 어, 가져와. 아빠가 바늘 정리해 줄게. 니들 오늘 온 목적을 달성해야지. 어? 고기 먹으러 왔잖아. 얼른 먹고 12시 반까지 못 나가겠네. 야, 그래도 1시 나가네. 그래요? 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? 응. 근데 힘들어 보인다고 저기서 자라고 해. 올라가면서 자. 여기에서 간식은? 야, 고기 이렇게 먹으면 간식 못 먹어. 아니, 먹을 수 있어. 없어서 얻었어? 어, 여기 안 판대. 팔진 않고 저기에서 나가라고. 오전 내내 날물에 열심히 잡았는데 갑오징어 7마리인데 아, 전 왜 10마리 못 잡지? 사실 오늘을 계획한 이유는 지난번에 아들놈이랑 맞다고 저 중학생 딸려서 저 녀석이 시샘을 하더라고요. 시샘 하지 마라 그랬더니 고기 구워달라고 해갖고 좌대 오게 됐습니다. 애들이 많이 어렸을 때는 캠핑도 좀 가끔 가가지고 제가 캠핑장에서 고기를 좀 많이 구워 먹였더니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나 봐요. 좌대는 애들하고 같이 오면 소풍이니까. 이조리 좌대가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. 와서 그냥 숯도 이거 망도 그러니까 고기랑 뭐 조금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뭐 있을 건 다 있으니까. 전자레인지, 가스레인지, 생선 손질할 거. 저희는 오늘 길 막힐 것 때문에 저 두 녀석은 고기가 목적이라서 이 녀석들 고기 구워먹이고 좀 빠른 퇴치원 하지만 느긋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무리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아까 고마워 퇴치 줘서. 어, 고맙습니다. 이야, 아들 오늘 한 건 했네. 예. 아까 성대가 정말 번개같이 나타나서 여기 야간좌대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밤에 하시면 조거가 더 좋다고 하시니까 야간좌대도 한번 들려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여기 제 거 아빠 아직 안 됐어. 내 거 잘 먹겠습니다. 먹어도 돼요? 먹겠습니다. 갖고 온 게 맛있어? 네.
자대가 바로 이 맛이지. 자대의 맛은 고기고 고기야. 오직 먹기 위해서 와.